수관주사 대상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선단지 및 확산 우려 지역의 건전 우량 소나무류, 발생 지역 중 잔존 소나무류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 지역, 다만 식용 자채취 지역 등 약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시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사찰 공원 지역, 천연기념물 보호수 및 경광 보존구역 등 소나무류의 보존 자체가 큰 산림 지역을 대상지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요 시설, 생활관 주변의 도시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소나무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로 삼습니다. 네, 수관주사 대상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소나무류, 식재 후 장기간 이동하지 않은 나무, 과도한 전정을 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또 형질이 불량하거나 쇠약한 나무는 제외시킵니다. 네, 수관주사의 주사 시기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 또는 매개충 우화 2, 3개월 전에 완료를 시킵니다. 네, 수관주사의 약재로는 살 선충제를 사용하는데 먼저 아바맥틴 1.8% 유제, 에마맥틴 벤조에이드 2.15% 유제, 멜베맥틴 2% 유제를 사용합니다. 수관주사의 약재 주입 시 주의사항으로는 약재가 튀지 않도록 천천히 주입하도록 하고 약재가 얼굴에 튀지 않도록 입구 주변에 마개를 설치합니다. 또 약재가 몸에 스며들지 않도록 반드시 방제법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네, 이제 수관주사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지금 메고 계신 게 청공기입니다. 청공기 앞에 날린 게 드릴 날인데 이 드릴 날이 나무에 6cm 이상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엑셀레다인데 엑셀레다를 최대한 내리셔서 도중에 나무에 끼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앞으로 걸으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청공기로 구멍을 뚫으셨으면 이제 약재를 주입해 주셔야 되는데 약재를 주입하실 때는 반드시 안전복과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약재를 주입하다가 약재가 반대로 튀어서 얼굴이나 몸에 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안전도구를 착용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를 도시면 약재 가방이 있는데 이 약재 가방에는 4리터의 약이 들어있고 그리고 파란 색깔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재 주입기는 한번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5cc의 약이 주입이 됩니다. 네, 수관주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윤촉으로 나무의 직경을 재주셔야 되는데요. 나무의 직경을 재는 이유는 그 수관주사를 할 때 구멍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촉으로 흉고 직경을 이렇게 쟀을 때 숫자가 나왔으면 그 숫자에 나누기 5를 해주시면 구멍을 뚫는 개수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은 측정된 청공수에 따라 동력 청공기를 이용하여 직경 1cm 내외 8에서 10cm 깊이로 주사를 합니다. 아래쪽으로 45도 되게 중심부를 비껴서 비스듬히 변재부 쪽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2개 이상 뚫을 경우 구멍의 위치는 위아래로 약간의 편차를 두고 구멍을 뚫습니다. 청공시 주의사항으로는 흉고 직경이 10에서 12cm인 경우 깊이는 6cm 이내 청공수를 늘려 적정 양량을 주입합니다. 구멍에 약재 주입기를 집어넣고 방아쇠를 1회 당기면 5cc의 약재가 주입이 됩니다. 약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삽입한 후 천천히 방아쇠를 당겨야 됩니다. 수관주사를 실행한 후에는 표식 라벨을 부착하여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